자, 오늘의 먹방 오리 훈제 그리고 통샘겹 37,000원어치입니다. 코트야, 볶기를 다 볶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네, 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샘무 예, 샘무 좋네. 샘무를 싹 올려가지고 드세요. 랄프가 이거 자주 시켜 먹나 보네. 먹을 줄 아네. 유아 유튜브 자식들 안녕. 오케이. 코트야, 50만원짜리 식사니 맛있게 먹어라. 알겠습니다. 예, 샘무 샘무에다가 뱁 뱁을 그냥 딱 올린 다음에 맨을 뱁 괴추 샘무 언어유희 족같네. 자, 그리고 자, 오리가 오리가 메인이니까 오리 싹. 예, 오리 싹. 그리고 머스타드. 에이, 머스타드는 서양 소스인데 서양 소스에다 먹으면은 나 같은 이. 근데 오리는 머스타드가 맞고 통삼겹은 저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데리야끼 부추. 부추에다가 싹. 코트야, 뽑기 하니까 2시간 만에 일당 채웠노. 그러니까 이 좋은 걸 그녀들만 했다니 정말 아쉽구만.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야, 샘무에다가 베베다가 오리에다가 부추에다가 싹 얹어서 그대로 또띠아. 아. 야. 맛있다. 여기 괜찮은 게 마늘을 되게 맛있게 구워주네. 아, 구운 마늘 진짜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 통삼겹. 근데 솔직히 나는 이런 맛을 별로 안 좋아해. 가공된 그 약간 햇맛?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시간에 사실 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 최근 리뷰들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자,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된다 이거. 코트야, 우리는 진짜 오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공된 거예요. 그 햄처럼 가공한 거야. 오리 고기 자체를. 벤타 이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목초액이랑 뭐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약간 그런 훈연된 냄새를 만드는 거죠. 예, 근데 나는 이런 맛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늘만 먹는 거지 뭐. 뭐 이거 저기 머스타드에 먹어야 된다고? 예. 국물인가 보네. 코트야, 진짜 오리로 만든 거라고. 조류고기예요? 이거 조합 좋네. 리뷰 이벤트는 뭐야? 리뷰 이벤트는 없습니다. 어? 추가 안 했어요, 리뷰 이벤트. 소세지 두 개 있는데. 랄프야, 너 진짜 시발 너무했다. 네.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 리브 이벤트 소세지였어. 리브 이벤트 중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 예 왼쪽 위에 보이죠? 11시 방향에 소세지 존나 크죠? 이거 밥 공기만 한 거니까 이건 손 넘 없지. 이거 거의 뭐 SN 뽀득 수준인데 씨발 이거 씹으면 그냥 바로 코트야. 그냥 오도독 톡톡 터지면서 와 너 나중에 갚아라. 알겠습니다. 소세지 두 개 사줘. 네, 두 개 드릴게요. 어, 의성 마늘에 의성 마늘 소세지로. 잔스빌로 다 드릴게요. 코피야. 잔스빌 줘. 라이프 10년아 반성이다. 잔스빌로 다 사줄게. 잔스빌로다가 해줘. 네. 통삼겹은 사실 그닥 맛이 없다. 전 솔직해요. 내 입맛에 의해서는 통삼겹은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네요. 맛있네요. 이거 마성의 소스네. 야 훈연된 모든 거는 머스타드가 갑이네 그냥. 햄 냄새 나는 것들은 무조건 이거에다 먹어야 되네. 미쳤다. 와. 쌈장 그 자체네 이거. 이거 탄산 안 먹으면 좀 느끼해. 계속 먹으면. 야. 그리고 여기 용기가 되게 이쁘다. 어, 용기가 되게 깔끔하네. 나 훈제오리 좋아했네. 좋아하네 나. 부추는 많이 먹어야 돼요. 남자한테 좋거든요. 맛있다. 티줄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간다. 요게 좋다. 근데 마늘 구워주는 거 코트야. 기름 잔뜩 머금어가지고 맛있네. 입냄새 질빼는데 바로 식후 조지죠. 아 부추가 입냄새를 유발한다고? 아 부추향, 입에서 부추향 나는 거? 마늘 냄새 마냥? 괜찮아 모니터 보고 대화하잖아. 괜찮네요. 이거 머스타드 없으면 못 먹겠는데? 머스타드랑 너무 잘 맞는다 궁합이. 맛있네. 와 맛있다 이거. 약간 애기들 입맛이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미니식탁 이거? 랄프가 골랐어. 랄프가 좀 안목이 좋아. 알아서 고르라고 하면 잘 골라. 최근에 내 거 바이크 3박스에 있던 그 격자 무늬로 돼 있던 그 고급진 그것도 랄프가 고른 거야. 그거 얼마지? 애들이 물어보더라. 제스탄 애들이. 얼마 안 해요. 들어와서 볼게. 23,000원인가? 와 진짜 싸네.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야.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해 봤어요? 중국에서 오는 건데 중국이라 그래가지고
반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같은 제품이야, 심지어. 같은 제품인데 거기 있는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것들이 엄청 무궁무진해. 심지어 성인용품까지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제품인데도 거기는 뭐 짭도 팔긴 한데 같은 제품인데도 그거 택을 떼갖고 대량으로 가져와. 택갈이 해가지고 자기네 택 붙이고 프리미엄으로 2-3만원 더해 처먹는 거야. 그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패션업계라든지 다른 데서 좀 약간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알리에서 하면은 3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택만 간 거 아니냐. 제품 퀄리티 똑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 괜찮아요. 추천을 해드린다. 중국에서 오죠. 비싸네요. 하나에 23,000원이네요. 거의 그럼 10만원이네. 곱하기 하나에 7만원 정도 하네요. 오늘 일정이 뭐냐면 이미 별풍선도 만개 넘겼겠다. 컨텐츠 경매 이런 거 안 하고 그동안 좀 못했던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좀 하고 남은 시간은 약간 좀 이제 종겜? 공포게임?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릴게요. 난 만 개 이상만 터진다면 무조건 하지. 닉네임 한 명 지목해갖고 그거 저격하지 마시고요. 재수 없는 새끼들 있으면 제 레이더망에 한번 딱 찍어놓고 나중에 한번 또 실수한다, 내 심기를 건든다, 그럼 그 새끼 없애버리면 되죠. 예. 제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플랜이. 예. 저희 방에서 블랙 되면 죽어야죠. 죽음밖에 답이 없죠. 새벽에 배달 오네요. 맛있네. 아, 이거 왜 먹는지 알겠다. 가끔씩 먹어 맛있어. 자주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 근데 항상 제가 머구리 같은 슬라이스 같은 거 쿠팡에 주문해서 먹으면 형 안 드시잖아요. 이 맛을 몰랐기 때문인가요? 여기 맛있네. 아니, 리뷰가 한 800개가 넘어가는데 1점짜리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괜찮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미 오리를 이렇게 2차로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호가 빠지는 거야.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야. 이 훈제라는 것은 햄 냄새가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 그리고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다. 그걸 되게 든든하다. 속 부대끼는 것도 별로 없고 잘 만들었네. 풍선 순위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려놓으려고. 배너로. 왜냐면 오늘 뽑기란 걸 했는데 카지노의 법칙이 있더라고. 정선이라든지 라스베가스라든지 그런 카지노 법칙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놀았는지를 모르게 시계를 가려. 시계가 없어 카지노장은. 그런 거랑 같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뽑기를 뽑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이런 거를 배치를 배너를 여기 위에다 올리는 거지. 그럼 자제력이 떨어지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첫 게시발일 수도 있는데 난 요걸로 오프닝 때 좀 만 개 정도 딱 받고 그러고 하고 싶어. 괜찮은 컨텐츠네. 나 원래 남이 하는 컨텐츠 잘 안 하는데 남의 방송 잘 안 보거든. 아 근데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배울 건 배워야지. 내 방송을 오래 했어도. 아니 뽑기 안 한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도 생각해야지. 천달아 너 1500개 샀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뽑기 참여 안 하고 정말 순수 팬심과 뭔가 그냥 순수 풍선으로 쏴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기록을 하고 있을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 줄게. 이거 근데 나 햄버거에다가 진짜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번 있잖아. 번 그 안에다 얘네들 때려놓고 오리 훈제버거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조합 좋을 것 같아. 머스타드 좀 넣고. 판도 있어요. 아 이거 메뉴가 있어? 그 수제 햄버거 집에서 그렇게 파는 데가 있네. 아 진짜? 네. 아, 난 내가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아깝네. 특허 등록할 수 있어. 아쉽네. 아, 내가 특허 내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맞아. 내가 생각한 건 세상에 다 있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거지. 코트야. 코트야, 비글즈 처음부터 너무 팬인데 비글즈 얘기는 좀 그렇냐 너 방에서. 왜? 아니 근데 내가 요즘 뭐 크루다 뭐다 하잖아. 근데 나 지금 너무 편해. 좋아. 온전히 순수하게 나를 봐주러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좋은 거고. 그걸 계속 유지시킨다는 게 진짜 내 내실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 합방판 같은데 들어가면 사실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BJ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 외에는 전부 나가리야. 당장은 풍선도 많이 받겠고 당장은 관심도 많이 받겠고 따릿수도 올라가고 하겠지. 근데 그런 합방판에서 벗어났을 때 노출됐을 때 나는 너무나도 나약해져.
방송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되게 처량하고 현타도 오고 그래서 난 아싸리 요즘 같은 때 그냥 솔방으로 내 개성으로 방송 계속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아 물론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데서 얼굴 비추는 건 당연히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정말 길게 보고 멀리 본다면은 그런 걸로 계기를 만들고 내 방송에 와준 잠재 고객들한테 계속 방송을 해서 지속적으로 내 고정 팬으로 만들고 내 울타리에 두는 거지. 그런 걸로는 괜찮은 것 같아. 합방이라는 게. 그래서 나도 내가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하는 이제 합방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최근에 있던 그 솔방, 아, 최근에 그 했던 그 공방 같은 경우도 공방 치고 재밌었잖아. 약간, 매운맛이 아닌 순한 맛 토크온 약발방 같은 느낌이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좀 수평 확장을 해 가야지. 수직 상승은 어렵고. 단기간 내에 이 업보를 다 청산하고 내가 나중에 잘 되려면은 지금 이런 시간들이 계속 모여야 돼. 그래서 그게 계속 쌓고 쌓이면은 나중에 내 기반이 되는 거야. 과정이 족같긴 하지. 현타 올 때도 많고 번아웃 올 때도 많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과정 힘들지. 그건 우리가 많이 나가서 그래. 헬창을 한번 해보자. 보여주기 말고.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야 이거 한 판을 다 먹네 내가. 나 우리 좋아했네. 아 뭐야 이거. 지금 현재 예매 현황 보고 있는데 형 옆에 두 자리도 예매했네 누가. 존익포 월요일 청라 CGV 아이석 16, 13, 17 어? 12, 13 이러는 거예요. 14, 15 자리 예매한 새끼. 아니죠. 10, 11 한 새끼. 10, 11 한 새끼. 14, 15 한 새끼. 내려가라 좋은 말 할 때. 어? 나랑 니나랑 아이석에서 볼 테니까 H석으로 제발 내려가. 열받게 하지 말고. 어? 부탁할게. 옆자리 앉지 말아주라. 내려가라 H석으로 제발. 작년에 그 범죄도시 2 때 왔던 여자 팬. 그때 그 키 컸던 애 있잖아. 키 크고 피부 하얀애.
코피야. 형 나도 또 가도 돼? 응, 와도 돼. 야, 또 보는 얼굴들은 난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 1년 동안 이탈하지 않고 내 방송 계속 봐줬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뭔가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겠지? 어, 넌 너무 좋은데? 와. 작년에 봤던 친구들 알아? 와도 돼. 어. 그냥 시간 남으면 오세요. 조니포가 그렇게 재밌다며. 두 시간 반 동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뭐 엔드게임급이라더만. 근처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고. 아니 영화가 주체가 돼야지. 왜 자꾸 내가 주체가 되고 같이 영화를 보자라는 이미지. 어허? 왜 그 나 보는 게 뭐라고 그게. 아니 저 팬분들에게는 형이 영화예요. 형 자체가 영화라는 거예요. 무비. 코트야. 조닉 123 안 봐서도 괜찮으려나? 1, 2, 3 다 보고 있던데 애들. 조닉 보고 나서 후기 스포한다 나 조닉. 어 오히려 좋아. 했네. 그렇게 대단한 영화가 아닌데 하도 호들갑을 존나 떠는 거야. 조닉포가 그렇게 뒤지게 재밌다고. 아 물론 4시간짜리로 짜고 했는데 나는 그 영화 자체가 어떤 뭐 대단한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다 막 이런 생각 하진 않아.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킬링타임용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걸 와 그렇게까지 좋아한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같은 느낌? 해마다 나오는 어 팝콘 무비. 뭔가 작가주의적이고 되게 여운 존나 오리 남는 아카데미상에 올라갈 만한 그런 코트야. 영화가 아니라 이 새끼 아바타 보기 전에도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거의 한 달 동안 근들 아 그 씨발 아바타는 예외잖아. 용암액에서 봤잖아. 용암액이라는 그 대단한 그 환상 속에서 봤잖아. 그 말도 안 되는 그때 나 그런 얘기 했지. 영화 후기 아바타 2를 용암액에서 보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때 뭐 암표 정말 크리스마스 때 겹쳤을 때만 해도 아바타 2 암표가 코트야 한국 영화 너무 어우 재미없어 표당 막 15만원 막 20만원 이랬었어. 명당 자리. 근데 용암액은 진짜 좀 다르긴 하더라. 나 진짜 그거 보고 와 미쳤다. 제임스 카메론은 신이야 이런 생각을 했지. 아 제임스 카메론 아니지 않나? 맞나? 아바타 감독이요? 맞지 않아요? 맞을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 어 대박이야. 맞지. 어 그냥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는 제임스 카메론 이미지는 그냥 뭐 때려 부수고 그냥 폭발시키는 것만 좋아하는 폭파광인 줄 알았는데 야 스토리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세계관을 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메타버스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 어. 장난 아니었어. 근데 진짜 용암액에서 봐서 그런가 봐. 그래서 호들갑을 그렇게 떠나 했던 거지. 그때 이후로 약간 좀 내가 겸손해졌지. 야 뭐 씨발 아바타 뭐 그래 뭐 그렇게 재밌는 영화냐? 그냥 흘러가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아 이거 정말 짜치네. 용암역에서 봤다고 그 넓은 스크린에서 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랬는데 막상 내가 가서 보니까 용암역을 가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 지랄하잖아. 보는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역겹겠어. 그래서 남들이 호들갑 떠는 거는 왜 호들갑을 떠는지 알고 싶은 거지. 코트야.
코트야, 스티븐 스필버그 vs 제임스 카메론. 아니,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 저 영화 감독계의 권위자야. 감독들의 감독이야. 제임스 카메론이랑은 비교하면 안 되지. 아무래도 상업성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아유 그 신들러 리스트만 봐봐. 그거 그냥 신들러 리스트 하나에서 끝나.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들러 리스트야. 실화잖아. 실화 기반으로 만들었잖아. 아카데미상을 몇 개를 받았는데. 그럼 거장이라는 거는 아무나 달아주는 게 아니지. 뭐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응?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함에 따라서 그런 진짜 명작들이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뭔가 몰입이 안 돼. 영화에 뭔가 나도 전두엽이 녹았나 봐. 예전에는 느긋하게 응? 코트야 5월에 가오갤이나 봐라 얘들아. 버번 위스키 같은 거 한 잔 쓱 따라가지고 쓱 마시면서 불 다 꺼놓고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했는데, 아 이제는 뭔가 전두엽이 녹아가지고 도파민 중독자가 됐나봐. 그래서 잘 뽑힌 영화인데 두 시간을 못 봐. 보다 말다 보다 말다 보다 말다. 아니 채팅 10번 쳐도 무시하는데 된장찌개 얼마냐고. 된장찌개가 요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한 8,000원? 차돌 들어가면 한 11,000원? 그 정도 되지 않나? 씨발 된장찌개 가격을 왜 나한테 왜 물어? 이상한 새끼네. 코피야 형밥 다 먹고 뽑기 찐맛 가능? 코피야 코피야 범죄도시 3 기대하냐? 그냥 한국의 패스트 앤 퓨리어스 같은 영화지. 분노의 주제 8편까지 제작한다더만. 3편이 진짜 중요해. 3편이 제일 중요해. 1, 2편이 흥했어. 3편이 흥한다? 그러면 믿고 보는 이제 범죄도시가 되는 거고, 3편에서 조금 호불호 많이 갈리는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불호가 많아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뇌절이 되는 거지. 철구랑 사이 어떠냐고?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 다 똑같아. 그냥 BJ에 대한 교류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 바닥은. 뭐 연락을 하고 뭐하고 뭐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좀 미안한 건 있지. 이제 다른 BJ들한테 형님 뭐 하세요? 형님 잘 지내십니까? 이런 거에 그냥 답장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지 내가. 미안하세요. 코트야 같이 방송할 거 아니니까. 같이 방송할 거 아니잖아. 방미세네요? 같이 방송할 거 아니잖아. 그래도 이 바닥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M부 정도 물을 수 있잖아요. 아예 안 부 물면 뭐해 그냥. 잘 지낸다. 어 진짜 잘 먹었다. 정모 이딸이 된다고? 네. 오히려 좋아. 정모 이딸이면 오히려 좋지. 3단이네 3단이. 코트야 새벽에 송도가 배달 더 잘 되나요? 청라가 배달 더 잘 되나요? 송도는 못 이기죠. 청라는 언제나 만년 2등일 수밖에 없어요. 배달은 청라가 송도를 가보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송도 24시 미쳤는데 규모가 달라 거기는. 평가도 안 되거든요. 에? 아, 배달 기준? 네, 배달. 아, 그건 맞지. 배달집이 배달집. 뭔가 낙후되고 오래되고 사람들 존나 많이 살고 밀집 지역 엄청 밀집돼 있는 그런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이 많이 몰려져 있는 뭐 화곡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면은 배달 잘 될 수밖에 없지. 주한 1등이 뭐 부평이고 맞아. 배달 기준으로. 네, 배달 기준.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배달 기준과 이제 그 동네 수준은 이제 좀 다르지. 그럼 어디 진짜 성도로 청라도 요즘 양아치 새끼들 많이 왔어요. 예, 청라도 요즘 이렇게 중고차 파리하는 새끼들이랑 뭐 저 뭐야 불법 일하는 새끼들이랑 아주 양아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24시 순대국밥집 막 이런데 앞에 나가서 예 담배 피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 어둠의 마개 새끼들이 좀 많긴 합니다. 예, 여기다 이제 쇠가 하나 끼고 있고 머리는 딱 그 지금 저 같은 아 저 제 머리는 아니고 그 아이비리그 컷 같은 거 싹 해가지고 예. 위에 이제 베르사체 약간 좀 그런 V 크게 그려져 있는 긴 라운드 하나 큰 거 하나 박시하게 입고 반바지 하나 쓱 입은 다음에 예 뭔지 알죠? 어떤 스타일인지 알죠? 예 그런 새끼들 많아요. 코트야 형 머리 속아 핥은 것 같아. 머리 안 감고 왔어. 야 코트야 얼마가 아니 된장찌개 단가가냐고. 나 노래 부르고 싶지 않은데 천 개요. 천 개 주시면 1절 불러드릴게요. 예.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이제 오늘 뭐 할지 볼게요. 두 시간 늦었는데 뭐 방송 좀 최대한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오늘 또 성잡청단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알겠쥬? 제가 피는 담배요 SH 딥브라운 바꿔야 되는데 묘하게 얘만 피게 되네. 저 한 세 보루째인가? 입문하고 나서 이치 딥브라운에 초콜릿 맛 장난 아니야. 여기 이 부분이 진짜 빼빼로 그 자체임. 파이프 담배를 피워볼 생각 없냐고? 뭔 마도로스요? 방구석 마도로스요? 파이프 담배, 시가 이런 거 다 솔직히 호들갑 같아. 그럼 겉담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바지. 진짜 토마니아 되는 거예요, 거기면. 형 러브 발라드 2절 해줄 수 있어요? 천달아 나 목 상태가 2절은 개빡세지 않아? 그날의 소중한 우리들을 늘 내 곁에 아 내게 내게 내게만 show your love 그대만이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예반데 아니 목이 목도 근육이야. 노쇠할 수밖에 없어. 내가 노래 10년 이상 불렀는데 노래가 진짜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다들? 왜 그래 무섭게. 그것도 맞지.
오케이. 어제 불렀던 것 중에 최고 베스트가 뭐야? 어제 나는 취중 진담이었던 것 같아. 아, 취중 고백.